책가위생사 국가시험 출제유형 문제집 제6회 1교시 96번 문제입니다. 학습자의 학습수행 관점에서 구체적 행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구강보건교육 목표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지적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정의적 영역이 있고, 그리고 정신,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암기냐, 판단이냐, 문제 해결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행동 변화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정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제가 문제 위에 쓰네요. 태도 변화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게 되면 구강검진 필요를 이해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칫솔 교환 시기를 알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정의적 영역에 행동하는 치아 우식병의 원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운동 영역은 수기의 습득을 대부분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이 보기에서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관심이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의적 영역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9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